주식회사의 직계 이영천 대표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주방기구 제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저희 대상은 학교 급식이라든가 단체 급식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나중에 보면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주방기구 사업을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밥도 먹고 살고 우리 직원들도 수백 명씩 이렇게 먹여 살리는 회사가 됐는데 제가 뭔가 사회에도 좀 공헌할 일이 없나. 대한민국 최초 조리박물관을 건립하셨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혹시 어떻게 좀 만드셨는지 혹시 또 하시다가 어려웠던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제가 그 호텔 조리학과 교수님들의 협의회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 견학을 오게 됐어요. 한 7년 전에. 그때 이제 최수근 교수님이라고 경희대학교 있는 교수님께서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할 데가 없고 이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두 번 정도 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해서 힘들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할 수도 있지 않냐. 요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시작이 그렇게 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건 나의 생명이다. 가장 좋았던 것은 그런 분들이 제 요리했을 때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드셨을 때. 요리는 그 순간에 어떤 예술을 이렇게 재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겠죠. 철학이, 철학이라는 말은. 요리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는 거다. 보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됐을 때 그게 가치가 있지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혹시 만드시는 것 중에서 주변 분들이 좀 많이 만류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만류했죠.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은 무엇 때문에 박물관 하는지 대기업에나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같이 어려운 회사가 박물관을 왜 하는지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설마 박물관을 저기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지금 그래서 7년이 걸린 거죠. 심지어는 관장님으로 오실 우리 최승 교수님도 저한테 정말 할 의향이 있냐고 1년이 되고 2년이 될 때마다 가끔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잘 참아 주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시설만 했지 모든 기증품들은 46명의 우리 자문위원들 명장들 교수님들이 우리 최 교수님의 그 인품을 보시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모든 기증품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대통령 표창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받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럴 때 어려웠을 때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기용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소독제라든가 이런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나 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여기저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순간에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지.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틀림없이 종식이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엄청난 어려움보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하면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